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슨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스 엄마미예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Thursday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0. Thursday. Noun. The fifth day of the week.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m coming on Thursday. 70, Thursday, 목요일, the fifth day, 다섯 번째 날 of the week, 그 주의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무슨 요일이에요? Do you come? 당신이 오는, I'm coming, 나는 와요 on Thursday, 목요일에, next, Thursday, 어원 보시면, 뭐, Old English, English, 뭐, Late Latin,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목요일입니까? 그 요일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됐고, 그리고 라틴어에 보면 Day of the Jupiter, 그 Thursday가 그 아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토르입니다. 토르, 천둥의 신. 그러니까 이제 주피터하고 이제 로마의 주피터하고 그리스의 그 토르하고 그리스, 아 그건 북유럽이니까 앵글로색슨족 오리지널. 그러니까 고기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Old English, just dark, day of thunder, named after Thunder or Thor, the Germanic god of thunder. Translation of late Latin, solstice, day of Jupiter, Thor being equated with the Roman god Jupiter, compared with Dutch Donderdag. And German, Donnerstag. Next. 에터널스 대지입니다. 드럴스데이가, 드럴가, 그, 토르, 아시죠? 그, 드럴스하고 토르하고, 이제, God of the Thunder. 그 천둥의 신. 해가지고, 아무튼 요일을, 그,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있죠. 음양오행, 오행. 목화, 토금수. 그 음양, 음과 양. 근데 이제 그게 썬데이하고 뭐 먼데이가 있으니까 음양을 해 달로 바꿨고,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됐고, 나머지 오행은 그 이게 보고 낀가 맞춘 겁니다. 그 일본에서. 근데 이제 가장 안 맞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맞는 거를 쫙쫙 맞춰주고, 가장 안 맞는 날 이제 목요일이라서 뭐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이것도 그 동양에서는 뭐 이제 7일이 없잖아요. 그 요일 개념이 없는데, 이제 이걸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맞췄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심지어 중국은 이 요일을 안 쓴답니다. 일본하고 한국만 쓰고, 중국은 뭐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제1의 날, 2의 날,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건 거죠.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데이, 그리고 토르가, 토르, 그 요즘 그 마블 시리즈 아십니까? 마블 코믹, 여기서 이제 토르, 그 망치 들고 하늘에서 빵 치면 뭐, 이제 천둥이 팍 치죠. 그러니까 그 천둥의 신, 토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신, 그러니까 벼락내자죠. 그 목요일 말이 Thursday, 약자를 쓰고. 자, next. The original of the day of the week, 요일의 유래, 뭐 이렇게 씁니다. 그 앞에 요일에 이거를 올렸더만, 아, 글자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리플 달리신 분 있는데, 요것만 PDF로 해갖고 그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요거하고 앞에 그 필요하신 분은 뭐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 발음 보시면 Sunday, Sun, Sun plus day 해서 일요일, 태양의 날 해서 일요일, Monday, Money, Moon이라고 그랬죠. 달, 그래, 달의 날 해서 월요일. 그리고 Tuesday, Tuesday가 그 Tear, 북유럽의 전쟁의 신. 그래서 전쟁의 날 해서 불화자를 쓰죠. 화요일. 그리고 Wednesday, 그리고 웬즈가 그 우딘, 북유럽의 신화 폭풍의 신. 그래서 이 폭풍하고 물하고 또 연관이 있죠. 그래서 수요일. 그러니까 이게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그뭐 노스 저먼, 뭐 그러니까 독일인데 약간 북쪽, 그 앵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를 했다 그랬죠. 영국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원뿌리를 알수 있는 거죠. 저것들 조상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Thursday가 Thor가 토르, 그 천둥의 신. 그래서 목요일, 여기 가장 안 맞다 그랬죠. 그 Friday, 그 프라이 브라스데이인데 프리어가 사랑의, 그 이걸 또뭐 비너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북유럽에서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불금이라는, 지금도 이제 금요일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게 연관이 되고, 그 Saturday가 Saturn가 Saturn, 땅, 농업의 날. 그래서 토요일, 이것도 맞죠. 그래서 목화 토금 수 이거 갖고 이제 맞춰 갖고 이러는 겁니다. 아, 이것도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 볼수 있고, 엉성하다고 보면 엉성하다고 볼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요거를 PDF로 요 시간하고 앞 시간에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를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거를 늘리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Next. Picture stage입니다. Thursday가 Thor가 Thor. God of Thunder, 천둥의 신. 그래서 day. 그래서 천둥의 신의 신인 토르의 날. 그래서 천둥의 신의 날. 그래서 천둥의 날에서 목요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모르면 목요일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왔다는 거. 그 목요일이 뭐 일본 말로 뭡니까? 목요일이 목구요비. 아무튼 목구요비이라고 하는 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웠을 때 주의 네 번째 날. 그리고 또 요일도 희한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저뭐 간단하게 하면 국제 표준은 월요일 기준인데 미국은 일요일 기준입니다. 근데 그 일요일 기준 있는 달력을 일본이 가져와 왔는데 우리가 또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달력은 일요일로 돼 있고 읽는 거는 월요일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일, 일주일의 각 날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요런 거 그냥 뻔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언어가 약간 뭔가 사고가 안 맞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저도 수학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거기 아 짜증이 났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아 인간이 이렇구나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 이런 원리로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졌구나 이제 이런 좀 편안해지는 그 느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번 토로 이렇게 망치고 팍 때리죠. 그럼 전등이 팍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 Thursday가 토르가 그 토르, God of Thunder, 천둥의 신, Brass Day. 그래서 천둥의 신, 토르의 날, 천둥의 신의 날, 그래서 천둥의 날, 해서 목요일이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m coming on Thursday. Next.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0. Thursday. Noun. The fifth day of the week.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m coming on Thursday. 70. Thursday. Noun. The fifth day of the week.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 coming on Thursday.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70 Thursday. Now, the fifth day of the week.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m coming on Thursday.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0. Thursday. Noun. The fifth day of the week. Example. What day of the week do you come? I'm coming on Thursday. Have a nice day.